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이천휘 목사님은 부평제일교회를 개척하고 40년간 안정적으로 목회해 오셨는데요. 위대한 목회란 과연 어떤 것인지 목회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 전해드립니다. 30년도 더된 이야기다. 여선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마련했다. 회원들이 바자회를 열어 모은 헌금이 무려 200만 원. 지금으로서는 2천만 원이나 되었다. 주일 예배 시간에 건축 헌금을 강단에 드리고 담임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한후그 200만 원이 든 헌금 봉투를 강단에 그대로 둔채 예배를 마치고 내려왔다. 그후 재무부장이 헌금 바구니를 가지고 재무부실로 갔다. 사건은 거기서 일어났다. 헌금을 집계해보니 여선교회에서 드린 헌금이 깜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몇 번을 다시 세보고 맞추어 봐도 그 200만 원은 보이지 않았다. 어디로 증발해 버렸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다들 혀만 찰 뿐이었다. 얘기를 전해 들은 목사가 재무부장에게 물었다. 장로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강단에서 기도하고 분명히 헌금 봉투를 강단에 놓고 내려왔습니다. 재무부실로 가는 동안 누가 집어간 것이 아니라면 200만 원이 어디서 없어졌을까요? 아니, 목사님, 지금 저를 의심하는 겁니까?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었다. 그 장로의 아들이 담임 목사를 내쫓는데 앞장섰다. 목사를 흉보고 다니며 저런 사람의 설교는 들을 수 없다면서 강단에 서 있는 목사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리기도 수차례였다. 심지어는 주일 아침 목사 사택 현관을 못으로 박아놓아 아예 밖으로 못 나오게 한 적도 있었다. 1년 넘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별의별 수모를 다 당한 목사는 억울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다. 자기가 이대로 교회를 떠나면 이 문제는 그냥 묻혀버릴 것이니 사역지를 옮기더라도 해결되는 것을 보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여선교회에서는 100만 원짜리 수표 두 장을 잃어버렸다고 분실 신고를 해놓은 터였다. 지급이 정지되어 있던 수표를 누군가 현금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전화였다. 수표를 들고 은행으로 간 사람은 재무부장 장로의 며느리였다. 1년 정도 지났으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며느리에게 다녀오라 시킨 거였다. 담임 목사는 결국 누명을 벗게 되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교인들이 이미 교회를 떠나고 난 뒤였다. 헌금 바구니를 들고 재무부실로 오는 잠깐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한 사람이 유혹을 받아 재정을 잘못 관리하는 바람에 온 교회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뒤 헌금은 절대 혼자나 둘이 만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웠다. 재무부원이 반드시 3명 이상 모였을 때 헌금 바구니를 운반하고 열게 했다. 어떻게 장로가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양심이 있기나 한 겁니까? 당장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큰 행사를 치르고 난 뒤였다. 행사에 회계를 맡은 집사가 아직 결산을 못하고 있다고 내게 귀띔해 주었다. 당시 이 행사에 책임을 맡은 장로가 행사 비용 중 400만 원을 사적으로 쓰고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 행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라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입을 꾹 다물고 있단다. 그 장로를 내 방으로 불렀다. 호되게 야단치며 잘못을 꾸짖었다. 또다시 이런 짓을 저지르면 정말 끝인 줄 알라고 엄포를 놓은 뒤 4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다. 당장 가서 회계 집사님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이건 당신하고 나하고의 비밀로 합시다. 형사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사안이었다. 조용히 교회에서 떠나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기도할수록 처벌은 온전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마음이 들고 담임 목사인 나더러 대신 갚아주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 그렇게 우리 집한달 생활비로 그 장로 주머니에 들어간 재정을 메워주었다. 우리 부부에겐 작지 않은 돈이었다. 그날 그 장로는 내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잘못을 빌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담임 목사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장로로 변했다. 목사가 자신이 손해볼 것을 각오할 때 비로소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온전히 해결된다. 잘못을 꾸짖으면서도 그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내가 대신 떠안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그래야 서로 원한 쌓을 일도 생기지 않고 오히려 고마움을 느껴 은혜 베푼 교회에 충성하게 된다. 목회자의 진정한 리더십도 그런 희생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실 그 장로는 평소 종종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교회 바깥에까지 소문이 나 있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 불평 한마디 없이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장로의 변화된 모습에 모두들 의아해했다. 그리고 그 칭찬이 내게까지 돌아왔다.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기에 저분이 저렇게 바뀐 거예요? 이천희 목사님이 목회 제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교인들을 위해 손해보고 내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내주어도 하나님은 내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셨고 교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해주셨다. 가끔 교인들이 내게 자신의 딱한 사정을 호소하며 금전적인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있다. 오죽했으면 목사에게까지 와서 손을 벌릴까 싶어 내가 줄 수 있는 한에서 도와주곤 했다. 큰 액수는 아닐지라도 헌금한다 생각하고 건네주었다. 돌려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래야 목자와 양의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나는 교인들 간에도 금전 거래는 피하라고 가르친다.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든 그냥 준다 생각하고 형편이 허락하는 선에서 건네라고 권한다. 그래야 혹시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꼭 받아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지고 양쪽 모두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이 얼마나 쉽게 일어나는지 모른다. 새신자로 등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척하며 기존 교인들의 신뢰를 얻은 후 교인들에게 돈을 빌려가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이들 때문에 많은 교회가 골치를 앓는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돈 거래를 하지 말고 부득불 빌려줘야 한다면 절대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저 주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그래야 돈을 주고받은 몇몇 교인들 때문에 온 교회가 시험에 들고 상처 입는 일을 막을 수 있다. 30년 전의 일이다.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저 이제 어떡해요? 우리 교회 김 권사님이 사색이 되어 나를 찾아왔다. 쌀가게를 하며 한푼두푼 모아두었던 400만 원을 옆 가게 주인에게 빌려주었단다. 지금으로는 4천만 원도 더 되는 큰돈이다.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않으면서 아껴 모은 돈을 이자 받을 속셈으로 빌려주었더니 옆 가게 주인이 꼬박꼬박 잘 주다가 어느 날부터 이자를 주질 않는다는 것이다. 김 권사님은 두세 달을 혼자 끙끙 앓다가 용기를 내어 왜 이자를 안 주냐고 물어보았다. 아니, 이 양반이 왜 생사람 잡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지난번에 원금까지 다 갚았잖아. 신문지에 싸서 줬잖아. 기억 안 나? 김 권사는 분명히 받은 기억이 없었다. 아는 사람끼리 차용증을 써놓는 시절이 아니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모은 돈인데 갚지도 않았으면서 갚았다고 애꿎은 소리를 한다며 억울해했다. 저 사람이 오히려 자기를 도둑으로 모니 버선목을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발만 동동 굴렀다. 권사님, 하나님이 상황을 다 아시니 풀어주실 겁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한달후 권사님이 함지방만한 웃음을 띠고 우리 집으로 뛰어왔다.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더니 정말 다 해결되었어요. 옆 가게 주인이 400만 원을 만들어 신문지에 싸놓았다는 건 거짓말이 아니었다. 날이 밝으면 갖다 주려고 장롱 속 이불 사이에 깊숙이 넣어두고서는 갚았다고 착각한 거였다. 그러고서 몇 달이 지났는데 난데없이 이자를 달라고 해서 화들짝 놀랐단다. 김 권사가 저럴 사람이 아닌데 돈을 또 받아내려고 하니 기가 막혔단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옆 가게 주인의 꿈에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나왔다. 이 도둑년! 매일 호통치는 통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마침 다음 계절로 넘어가는 때라 이불을 바꿔 덮으려고 장롱에서 이불을 꺼내는데 웬돈 뭉치가 툭 떨어지더란다. 까맣게 잊고 있던 400만 원이었다. 그냥 갚은 척하고 시침 뚝 떼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꿈에 계속 나타날 것 같아 바로 김 권사에게 달려와 싹싹 빌었다. 자기가 아둔해서 장롱 속에 넣어두고도 갚은 줄 착각했다며 돌아가신 시어머니한테까지 혼쭐이 났다고 미안해했다. 돈 뭉치 안에는 그동안 밀린 이자도 들어있었다. 인생살이 꼬이고 얽힌 문제를 푸는 지름길은 기도다. 밤 11시에 전화벨이 울렸다. 목회자들은 늦은 밤 전화가 걸려오면 깜짝깜짝 놀란다. 그 시간에는 좋은 일로 연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조금 있다 자살하려고 하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상담이라도 받아보고 싶어 전화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전에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어 교회 생각이 났다고 한다. 일단 얘기를 다 들어주었다.
한 시간이나 쉴새 없이 쏟아내더니 가슴이 후련해졌다며,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저 자살 안 할게요.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꼭 받고 싶어요. 제가 더 흔들리지 않도록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자기 집으로 와달란다. 자정이 다된 시간이었다. 신방 갈 때마다 항상 같이 다니는 아내는 고온이 잠들어 있었다. 오늘은 안 되겠다고 선을 그었더니 자기가 우리 교회로 바로 오겠다며 간곡히 부탁하니 그것마저 거절할 수가 없었다.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교회 문을 열었다. 예배당 앞쪽에 앉아 기도하며 기다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걸어오더니 내 뒷자리에 와서 앉았다. 역겨운 화장품 냄새에 얼굴이 절로 찌푸려지는 순간 섬뜩한 느낌이 훅 들어왔다. 자칫 잘못하다간 큰 시험에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놀란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찍어 바르지 않은 맨얼굴이었다. 성령님이 얼른 피하라는 사인을 보내주신 것 같아 안수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말한 뒤 나가려고 문을 여는데 깜짝 놀라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를 뻔했다. 문에 웬 남자가 삐딱하게 기대 서 있다가 나를 보고 그도 놀라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미처 예상치 못했던 모양이다. 당신네들 이러고 살면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을 것이오. 어서 여자를 데리고 가시오. 내가 날카롭게 소화부치자 뒤따라온 여자에게 여보 가자 한마디 툭 내뱉고는 도망치듯 가버렸다. 만약 내가 안수기도를 했더라면 그 남자가 뛰어들어와 왜이 한밤중에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농락하고 있냐며 시비를 걸어왔을 게 뻔했다.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안 들어줄 수 없었을 테고 어쩌면 내 목회 인생이 거기서 끝났을지도 모른다. 목사를 상대로 이런 꽃뱀 같은 사람들이 종종 덫을 놓고 약점을 잡아 괴롭힌다. 목사는 오해받을 만한 상황에 수시로 노출되니 행동 거지를 늘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나는 후배 목회자들에게 교인이 아무리 죽는 소리를 해도 한밤중에 따로 보는 것은 피하고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증인을 데리고 가라고 충고한다. 내가 아는 목사의 교회의 어느 권사가 자신이 굉장한 자산가임을 은근히 과시했다. 미국에서 사역하다가 한국에 들어와 목회하는 선배였는데 미국에서 목사의 딸이 올 때마다 권사는 비행기 값으로 쓰라며 몇백만 원씩 턱턱 쥐어주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 권사가 하는 말에 관심이 가고 귀담아 듣게 되었다. 게다가 권사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신학교에 경기도에 소유하고 있는 땅을 기꺼이 내놓겠다는 의사까지 내비쳤다. 목사는 나를 잡아 그 권사와 함께 땅을 둘러보러 갔다가 근처 호텔 커피숍에 들러 간단하게 차한 잔씩 마시고 돌아왔다. 그런데 기대했던 신학교 건축 얘기는 쏙 들어가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불거져 나왔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두 사람이 호텔 계단을 내려오는 것을 직접 봤다는 사람이 나오자 권사는 목사 때문에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결국 목사는 그 교회를 떠나야 했다. 목사가 그 권사와 둘이서만 땅을 보러 간 것이 큰 실수였다. 사모님이나 제3자와 동행했다면 불륜 소리 들어가며 억울하게 오해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내가 쓰는 담임 목사실 천장에는 CCTV가 한대 달려있다. 내가 원해서 설치한 것이다. 교인들을 사랑하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나를 지키고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길이다. 예배당 건물을 짓고 있을 때 마른 수건을 다시 짜듯 교회를 운영하던 시절이었다. 무엇 하나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 게 없자 여선교 회장이 보기가 안타까웠던지 어느 날 내게 물었다. 여선교회에서 교회 창문에 커튼을 달까요? 아유,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여선교회 회장과 재봉틀 잘 다루는 회원들이 모여 재료를 사다가 커튼을 예쁘게 만들어 창문마다 달아주었다. 여선교회에서 이렇게 수고해 주었다고 교인들 앞에서 보란 듯이 칭찬해 주고 박수도 받게 해주어야 했는데 교회 건축 때문에 정신이 없어 그만 건너뛰고 말았다. 저희가 사비를 들여 커튼을 달았는데 어떻게 수고했다는 칭찬 한마디 안 하시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정말 섭섭합니다. 이런 교회는 나오고 싶지 않아요. 잔뜩 인상을 찌푸리며 못마땅함을 표시하던 여선교회 회장은 그날로 교회를 떠나버렸다. 때마침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간 모양이다. 한 1년쯤 지나 그녀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지금 암에 걸려 투병 중인데 앞으로 살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니 왠지 내가 실족하게 만든 것 같아 무척 마음이 아팠다. 칭찬이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제대로 못 채워줘서 몸져 누운 게 아닐까
그때 흡족하게 칭찬해 주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으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하는 우리 인생이 딱해 보였다. 이 일은 그 후부터 내가 교인들을 아낌없이 칭찬하고 격려하기로 마음먹은 계기가 되었다. 일부러라도 듣기 좋은 말을 해주려고 교인 한 명 한 명을 잘 살펴보았다. 교회 행사나 특별 예배가 있을 때마다 성도들이 흐뭇하게 미소 지을 만한 칭찬과 격려의 내용으로 꽉꽉 채워넣었다. 장로 권사 취임식도 성대하게 준비하여 열어주었다. 그리고 장로 권사님들에게도 교인들을 많이 많이 칭찬해 달라고 부탁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하듯 하자고 권했다.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되 서로 칭찬과 격려, 따뜻한 말이 오가는 가운데 성도들이 더욱 신바람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담임 목사들 중에는 자기만 목회자고 부목사는 자신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덜어 있다. 부목사를 늘 조수처럼 부리고 상명하복식으로만 대한다. 괜히 능력 있고 특출난 모습을 보였다가 담임 목사에게 찍혀서 그만두게 되지는 않을까 눈치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부목사가 소신껏 열정적으로 목회하기가 어렵다. 담임 목사는 지시만 하고 부목사는 무조건 따르기만 한다면 담임 목사의 교회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되지 못한다. 담임 목사가 없어도 교회가 잘 돌아갈 정도로 부목사들이 열심을 다해 자유롭게 소신껏 일하는 교회가 바람직하다. 나는 부목사를 청빙할 때 내가 타는 차와 같은 급의 승용차를 한 대씩 마련해준다. 교인들을 관리하다 보면 여기저기 다닐 곳이 많기 때문이다. 자녀 교육비도 담임 목사와 똑같이 지원해주고 휴가도 담임 목사와 똑같이 여름에 2주, 겨울에 한 주를 준다. 새로 부임한 부목사의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초청해 모신다. 부평제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소개해드리고 부목사 부부가 담임 목사처럼 사역하고 있다고 귀한 자녀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 저녁 식사도 근사한 곳에서 대접하고 편안한 호텔의 방도 얻어드린다. 다음날 돌아가실 때는 부평제일교회 이름이 새겨진 손목시계를 선물로 드리고 교통비도 넉넉히 넣어드린다. 그리고 딸과 사위의 사역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니 교회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변치 않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 매년 성탄절마다 선물꾸러미를 부목사와 전도사들의 양가 부모님께 소포로 보내드린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말도 카드에 곱게 적는다. 대한민국에서 부목사의 처갓집까지 챙기는 교회는 아마 우리 교회뿐일 것 같다. 그래야 부목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오래 사역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소신껏 목회할 수 있으므로 교회에도 큰 유익이 된다. 부목사가 기쁘게 일해야 담임 목사인 나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40년을 목회해보니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섬김이었다. 나 자신을 낮추며 부목사들과 교인을 섬긴다고 담임 목사의 권위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섬기는 가운데 더 강한 리더십이 생기는 것을 수십 년 경험해왔다. 한 권사님이 나를 찾아왔다. 목사님, 제가 김진숙이란 분을 전도했는데 그분이 오랜 기간 하혈을 하며 고통당하고 있으니 신방을 해주세요. 바로 달려가 보니 6년간 하혈을 하고 있다는 그의 얼굴에 핏기라곤 하나도 없었고 집안 곳곳에는 부적이 붙어 있었다. 의사도 못 고친 하혈을 고쳐보겠다고 이곳저곳 기웃거린 탓이다. 산 송장처럼 앉아있는 진숙 씨를 보니 가슴이 아파 한 달간 작정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다. 다음 날 새벽 예배 시간, 진숙 씨가 허약한 몸을 이끌고 난생 처음 교회에 나왔다. 그렇게 작정 기도를 시작한 지 27일째 되는 날, 교인들이 다 돌아가고 나는 강단에 남아서 진숙 씨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단 위로 불덩어리가 훅 들어왔다.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그 불덩어리가 단 위에 잠깐 머물러 있다가 내 머리로 쑥 들어왔다. 아, 뜨거! 머리로 들어온 불덩어리는 온 몸을 통과한 뒤 발밑으로 빠져나갔다. 그 뜨거운 고통이 너무나 커서 나는 그 자리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얼마쯤 지나 눈을 떠보니 그대로 강단 위였다. 다시 일어나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 아까 네가 느낀 그 고통이 내 딸 김진숙이 6년간 느낀 고통이다. 그러나 이젠 내가 고쳐주었다. 다음 날 새벽 예배에 진숙 씨가 나왔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핏기 하나 없던 얼굴에 발그레 홍조가 돌았고 피부는 새살이 돋은 듯 아기처럼 뽀얗다.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 물에 7번 목욕하고 난 뒤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처럼 되었다는 성경 말씀이 바로 지금 내 눈앞에서 재현되고 있음을 실감했다. 아, 하나님이 정말 고쳐주셨구나. 예배 후 그녀에게 내가 어젯밤 기도 중에 이런 체험을 했으니 당신은 이미 나았다고 선포하자 그녀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목사님 참 용하시네요. 김진숙 씨의 치유는 온 교회의 믿음의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병에서 해방을 얻은 그녀에게 또 하나 문제가 있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뒤 그녀는 남편을 전도하려고 애썼다. 처음엔 아내가 병에서 나으면 예수를 믿겠다고 하던 남편이 막상 부인이 건강해지자 아들 욕심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딸만 둘 낳은 아내가 아들을 낳으면 교회에 꼭 나가겠다고 배짱을 부렸다. 목사님, 기도하면 아들도 낳을 수 있지요? 아, 그럼요. 말은 확신있게 했지만 한편으론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나 역시 딸을 둘 낳고 차마 아들 달라는 기도를 못하고 있을 때였는데 진숙 씨는 내 말을 그대로 믿고 아들을 낳을 거라고 선포를 하고 다니니 그의 배가 불러올수록 걱정이 되었다. 그렇게 열 달이 흐르고 진숙 씨는 그 믿음대로 아들을 낳았다. 그의 남편은 그 뒤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 교회 장로가 되었고 두 딸은 모두 목사 사모가 되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므로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해야 한다. 1981년 부평제일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할 때 교회 건축으로 어려움은 계속되고 당시 나는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었다. 목회에 대한 회의가 들어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청계산 기도원으로 올라갔다. 하나님, 정말 제가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꼭 알아야겠습니다. 저 이대로는 목회 계속 못하겠습니다. 건축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확신을 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12월 30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 담요 한 장과 성경책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다. 나무 하나 뽑을 작정을 하고 나무 밑에 앉아 정말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했다. 목회의 확신을 달라고,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한참 기도하다 보니 점점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불덩어리가 몸속으로 훅 들어왔다. 어찌나 뜨겁던지 무릎을 아는 자세에서 펄떡펄떡 뛰었다. 1미터는 좋게 뛴 것 같다. 무릎이 까져도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성령의 불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물자 나는 계속 하나님 아버지만 불렀다.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넘쳤고 그 순간 하나님은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다. 천희야, 내가 널 선택했으니 더 이상 의심하지 마라. 너는 내가 선택한 나의 종이다. 그 음성이 마음 가운데 떨어지자 눈물이 쏟아지면서 돌덩이처럼 무거웠던 마음이 새털처럼 가벼워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좌절하고 낙심했던 모습이 사라졌다. 옛사람이 죽은 것이다. 새벽이 되어 기뻐 뛰며 산에서 내려올 때 소나무는 뽑히지 않았지만 나의 옛사람은 뽑혀져 있었다. 나는 이전의 이천희가 아니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게 보였다. 장시간 기도했던 탓에 화장실에 갔는데 당시 푸세식이라 변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예전엔 담당자가 쌓여있는 오물더미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불평했지만 성령을 받고 나자 다음 분이 오셨을 때 얼마나 불편할까 싶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산처럼 솟아 얼어있는 변을 손으로 잡고 꺾었다. 더럽다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다. 모든 것을 바라보는 내 눈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다. 쌓인 변을 한참 손으로 다 정리하고 편편하게 만든 뒤 화장실을 나와서 보이는 사람마다 반갑게 인사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넘치는 평안과 기쁨을 나누지 않고는 못 살 것 같았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이고 보이는 이들은 모두 사랑스러운 형제 자매였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근심했던 목회에 대해서도 걱정은 티끌 한 점도 남지 않았다. 염려와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기쁨만 가득했다. 청계산 기도원에서의 금식 기도는 진정한 목회자로 내가 평생 헌신할 수 있는 결단의 순간이었다. 청계산에서 내려온 나는 더 이상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다. 현실로 돌아오니 교회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놓여 있었다. 설계 사무소에서 감리를 포기하는 과정들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내겐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니 든든한 백이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 없이 목회를 해나갈 수 있었다. 그저 교회 크게 짓고 교인 많이 모으는 것만 목회로 알았던 내가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된 것이다. 1982년 감사한 마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목사 안수는 제게 과분한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당신이 저를 선택하셨고 쓰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지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목회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 지도 벌써 여러 해가 지났다. 대부분은 교회에서 기념 선물을 마련해주고 외국 여행도 보내주고 한다지만 나는 거꾸로 했다. 자비로 작은 선물을 준비해 기념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에게 하나씩 나눠드리고 귀한 손님을 모셨다는 마음으로 식사도 대접해드리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부평제일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30년 동안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내게 좋은 동력자가 되어 부족한 저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사랑하고 섬겨드리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고 죄송합니다. 장로들이 금일봉을 건네주었지만 받지 않았다. 30년 동안 무사히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을 내가 하나님과 교인들에게 감사드리는 날로 삼고 싶다고 진심을 전했다. 나는 주일에 점심 먹을 때도 성도들과 똑같이 식당에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린다. 교인들이 자기 앞에 서시라고 자기가 갖다 드리겠다고 하지만 곱게 사양한다. 교역자들의 식사를 따로 차리는 교회도 있다지만 우리 교회는 구분 짓지 않고 한 대 어우러져 같이 먹는다. 비어 있는 자리 아무 데나 가서 앉으면 된다. 담임 목사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모두들 흐뭇해 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저를 섬겨주셔서 감사해요.